백장 여자입니다. 증권사 추천주들 많이들 참고하시죠?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두 곳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의료와 제약 관련 종목으로는 LG 생명과학과 한미약품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기업 부품주들이 실적 개선 예상되고 있는데요. ELK와 디지털 옵틱, 모베이스와 성우 하이텍 등이 성장 기대되는 추천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좋을 만한 투자 유망주 어떤 게 있을까요? 백장의 미녀 전문가 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보람 대리 종목입니다. 락앤락을 선정을 했는데요. 중국 소비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는 ELK를 제시했습니다. 뚜렷한 외형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주셨네요.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는 디지털 옵틱을 꼽았습니다. 고화소 스마트폰 카메라 출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임수현 대리는 한미약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회복함으로써 올해 이익률 역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종목 선정하기 참 힘듭니다. 증권사 추천주들을 많이 또 이용하게 되는데 2분기 실적 개선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오고 1분기 이제 실적하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정유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인 정제 마진의 개선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그동안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좀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제 마진 쪽에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우량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SOL이나 GS도 같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익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 마진율 이런 부분 본다라면은 SK이노베이션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내일 만기 맞아서 조금 시장이 흔들거린다라면은 17만 원대를 저점으로 하는 장중의 변동성이 좀 확보가 됐을 때 한 17만 5천 원 이하권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정제 마진의 개선폭이 크다라는 점 염두에 둔다라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도 4%대 상승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간 공략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한 주간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떻게 좀 더 보유하면 목표 수익률 7% 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정말로 정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종목인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바닥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에서는 손절이나 뭐 매도보다는 그냥 일단 보유하시면서 향후에 전략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로 지지선과 손절선을 두시고요. 반등 시 나중에 뭐 한 17,000원 정도 큰 저항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그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좀 추세가 좀 강하게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간 공략주 일단 소개받도록 할게요. 네,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저도 뭘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패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반도체 뭐 관련해서 비메모리 쪽 IT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패스 같은 경우 삼성향으로도 물량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다국적인 뭐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패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부담스러웠던 뭐 신용 물량들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최근에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패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5,400원인데요. 한 15,000원 정도 좀 지지선으로 놓고 일단 접근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좀 강하게 돌파되면은 목표가는 한 중기적으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원인이 수급이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는 네페스, 오늘장에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선 정도를 지지선으로 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장 여자 오늘 박진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